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힙합, 아이돌 문화를 비롯한 대중가요가 많은 인기를 얻고 또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한국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려는 젊은이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소리를 이야기로 전달하는 판소리에서 촉망받는 인재를 한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 춘향가를 이수하고 김수현 소리꾼을 비롯한 명망 있는 소리꾼들에게 판소리를 사사받으며 최근에는 기네스 기록 도전에 성공한 소리꾼 이다은 교도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기네스 기록 도전에 성공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다은 교도님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한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한국 판소리 보존의 익산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다한이라고 하고요. 이제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서 판소리 무료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매주 셋째 주 월요일은 천일야화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요. 이 다섯 바탕 공연을 두 시간씩 나눠서 판소리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익산 네. 지부장? 판소리 보존의 익산 지부요. 아, 판소리 보존의 익산 지부장님이시군요. 네. 일단은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버님이 교무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익산의 영등보화당에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저와 같이 이제 판소리 보존회의 사무장도 맡고 계시면서 또 라온 국악 스피치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그리고 고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랑 이제 여러 가지 활동 다닐 때마다 같이 공연도 뛰면서 어머니랑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처음 판소리를 이렇게 알게 되고, 아, 이게 참 재밌구나라고 느낀 때는 언제였을까요? 네, 저는 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특별한데요. 그 마당놀이를 보고 와서 시도 때도 제가 흉내를 내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수업에 방해된다고 이제 국악원 가서 노래 부르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작한 거는 8살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취미로서만 하는 그런 거여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전공을 시키라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판소리를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밥도 안 먹고, 네, 그랬었나 봐요. 단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단식도 해보고, 막 그때 막밥 먹으면 다시 식물 토해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너 판소리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눈물을 주룩 흘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국악원에 갔다 와봐라 했는데, 다음날 가도 되는 건데, 제가 바로 그냥 국악원에 가서, 내 책도 받고 오고, 신나게 이제 와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남아요. 아,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단식 투쟁을 통해서 네, 이 네. 길을 예,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게 초등학교 3학년 때군요. 판소리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요. 실제로 판소리는 어떤 공연 혹은 어떤 음악 장르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궁가, 춘향가 이 다섯 바탕을 이제 판에서 노는 서민들이 자주 불렀던 그런 건데, 지금 판소리 시대는 거의 무대에서 이렇게 세트장 차려져 있고 거기서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판소리가 더 발전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놀았듯이 지금 판소리 시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판소리라는 것이 정말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둘러앉아서 서로가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했던 그런 공연인데 어떻게 보면 무대하고 관객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네, 있는 것이 좀 그렇죠. 아쉽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최근 판소리를 13시간이나 네. 부르셨어요. 다섯 마당을 완창하셨고 이런 기네스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모든 운동들에도 올림픽이 있듯이, 판소리에도 저제 생각에는 올림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판소리는 유네스코에도 지정이 되었고, 저희 건데, 세계 기네스 도전 외에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판소리를, 기네스를 도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기네스 도전했을 때는 이거를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2시간씩 총 13시간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저도 후련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후련하고 시원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13시간이나 노래를 한다고 그러면 주로 이렇게 병원 가서 누워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나 봐요. 아, 맨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계속 13시간 동안 서서 부르다 보니까 네, 네.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앉아서도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제가 또 물도 잘 마시지 않는 편인데 계속 관객들이 물 좀 마셔라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마시고 근데 잘 성공해서 만족합니다. 이 13시간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먼저 2시간 단위씩 판소리 한 마당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2시간 안에 끝내는 건가요? 원래 보통 판소리 한 바탕에 거의 4시간, 뭐 길면은 7시간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소리를 심청가에서 이제 뭐 심청이가 태어났고 이제 15세가 돼서 임당수에 팔려갔고 이런 기승전결을 다 제가 연구해서 잘랐어요. 안일이랑 아, 네. 다 맞게 2시간씩. 그 작업이 조금 힘들었지 그것만 빼고는 괜찮았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2시간을 축약한 거를 네. 다섯 개를 바탕을 다 제가.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우리 판소리를 전곡을 다 아, 이야기까지 다 들은 경이 되겠네요. 네, 몇 분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따로 쳐가지고 거기 모니터를 해놨어요. 보시라고. 그래서 보시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그렇게 네, 네. 같이 즐기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았다는 말씀하시니까 13시간이 노름의 시간이었다. 13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13시간 동안은 걸리겠다라는 걸 예측을 하셨을 거고 그럼 13시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니까 뭔가 좀 그래도 특별한 준비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런 운동 경기 같은 경우는 막 거리도 네. 뛰어다니면서 체력 단련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거의 이제 2시간씩 매일매일 이제 심청가 하루는 심청가 하루는 흥부가 이런 식으로 다섯 바탕을 매일매일 바꾸면서 불러봤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어머니랑 단둘이서 상공부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다 끝까지 다 불러보고 네네. 내려왔는데 또 이번 9월에 또 한 번 더 했거든요. 그걸 예행 연습을 총 두 번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래서 부담은 많이 없었고 그 체력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해서 운동을 좀 하고 다녔어요. 산 공부를 가셨다는 것은 산에 가셔서 공부하신 네, 거예요? 네, 산에 가서. 보통 폭포 아래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네. 폭포에서도 노래해 보셨어요? 두 번 동안에 하셨나요? 아니요. 전에는 산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네. 그런 데서는 이제 못 하더라고요. 이 국악을 하고 특히 판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노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성대를 가다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쭉 단련돼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흔히 득음을 한다고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네. 그 과정은 어떻게 거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소리 그때도 심청가 완창을 한다고 연습을 하다가 목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왜 얘를 혹사시켰냐고 목이 수술해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도 아예 안 나오고 거기서 이제 침 뱉으면은 가래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엄청 놀라가지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보아당 원장님 김학종 원장님께서 그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고 판소리를 하면서요 여기 근육이 뭉쳐요. 그래서 이거는 목을 빌리는 악기이지 거의 다 이렇게 호흡으로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 목에서는 이제 무리가 안 가요. 그래서 13시간에도 성공을 한 거고요. 네. 네. 예전에 참 영화 가운데서 많이 나오던 것이 흔히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분에 있는 어떤 성분을 네. 통해서 득음을 하고 피를 쏟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과정을 거의 거치셨다고 봐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거지만 이것이 노래로서 복식 호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성대를 크게 쓰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이렇게 판소리를 13시간이나 부르고 나서도 이 기네스의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네스의 인증이 될까요? 원래는 제가 14년도에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증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8천만 원 정도 때 들어간다 해서 한국 기네스 여기 협회에다가 먼저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은 이제 세계 기네스에 보내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였고요. 만약에 영국 기네스 협회가 왔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여러 그렇죠. 치료 비용을 다 우리가 내야 되니까 다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다 빼고 해서 네, 이제 영상만 다 보내면 돼요. 근데 이번에 보내서 이제 곧 이제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걸 알면서도 기네스 도전을 계속 하고 싶다. 기네스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원래 이자람 선생님이 8시간으로 소리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김주리 씨가 9시간 20분으로 경신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다섯 바탕을 다 발표를 해서 이미 기네스에 올라가져 있어요. 최저 다섯 바탕 완창 발표자로.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꿈이 된 것 같아요. 이 다섯 바탕을 다 한꺼번에 불러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기네스에 도전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통해 이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를 도전하게 되었죠. 판소리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당연히 죽으니까 하는 일이겠지만 13시간 동안 서서 노래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역인데 이게 즐기고 놀았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판소리가 좋으신가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왜 이렇게 판소리가 좋으세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당연히 해왔던 일이고 이제 소리를 많이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판소리란 게 어떤 것이다 하면서 여러 장르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저번에 기네스 그거 끝났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야 된다 해서 막 여러 이제 시민들도 즐길 수 있게 민요도 부르고 뭐 단가도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네, 네. 그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섯 바탕을 다 완창한 다음에도 시간이 남아서 또 민요를 또 부르셨다는 말씀이고요. 네. 이렇게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바탕으로 경축가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원불교와 관계된 노래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9살 때 국악원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대종사 그 십상가 일원상 서문 제가 그거를 소리로 만들어서 부를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쫄랐어요. 어머니한테. 아버님이 교무님이시라. 네. 네. 그래서 대종사님이 만드신 그 가사를 실려가지고 경축가도 만들고 어머니가 또 일원상을 그리세요. 네, 네. 근데 108개를 그리신다 하셨는데 저도 성가곡을 108개를 만들어서 어머니 전시하실 때 저도 같이 이제 독주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네. 그래서 경축가를 만드신 거군요. 네. 이번에 석사 공부도 계속 하시면서 네. 원불교 문화예술 장학생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판소리 성가 합창단도 네.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성가를 판소리로 한다. 네, 그것도 합창으로 한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네, 우리 소리와 아리랑을 이뤄내 소리와 함께 전파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흡에 판소리 성악 기법을 실어내는 방법을 저처럼 13시간 이렇게 독경이라든지 성가 부르는 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요. 제가 판소리 성가를 또 빨리 만들게 하려면 판소리 합창단을 만들어 수업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원래 익산에 큰 교당을 몇 군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관심이 조금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판소리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판소리 성가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제가 세운 서원이어서 그래서 먼저 10곡 이상 정도는 만들어서 이제 다시 또 가봐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하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바로 발 벗고 이렇게 네. 나갈 자신이 있거든요. 네, 네. 네. 판소리 성가를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소리를 배울 때 참 옛날에 나온 영상 자료 혹은 영화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저희 뇌리에는 참 많이 남아 있어서 판소리는 일정한 어떤 악보라든지 체부된 가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고 1대1로 교습을 통해서 한 대목씩 한 대목씩 가르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판소리 성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게 되나요? 서양 악보에 체보를 해서 만들게 될까요? 네, 서양 음악 그대로 갈 거예요. 피아노도 나오면 피아노도 나온 상태로도 연주가 가능하니까 피아노 대신에 가야금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거를 네, 체보를 해서 만들어야죠. 그럼 악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고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는 상태에서 판소리를 배운다. 그러면 네. 악보를 이해하는 대로 말하기는 되겠지만 이제 판소리의 맛이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의 다른 맛. 이것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쉬운 것들 있죠. 진도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네. 좀 기본적인 것 틀을 다 끝내놓고 이제 판소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바로 처음부터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제가 이 시간 조금만 한 대목만 저를 가르쳐 준다면 어떤 대목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사랑가 조금 사랑가? 네.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면 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셋 넷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네. 네. 업 업에다가 네. 업고 놀자 업고 놀자 네. 네. 그거를 네. 자 같은 경우 있죠. 네. 네. 아, 이, 우에, 오 이런 발음을 네. 자 이렇게 자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엄청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로 생각하면 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소리는. 소리는 어렵지 않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말 배우려면 한 몇 년 걸린다는 말씀도 이해는 가네요. 네. 쉽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밥도 안 먹어가면서 내가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왜 이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정말 힘든 과정은 뭐 무궁무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겪어가면서 아 때로는 그만할까라는 생각도 혹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또 아 이게 정말 나한테 은혜구나 라고 느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의 순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저는 하는 게 다 즐거웠고 힘들어도 그냥 소리만 하면 다 기분이 다 좋아지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좀 힘들었을 때가 이제 기네스를 포기하게 되면서 그때가 조금 많이 힘들어 슬럼프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때는 그래도 그 슬럼프를 겪어내면서 이제 최연소 다섯 바탕 소유자로 이제 기록이 인증이 되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니까 벌써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섯 바탕 끝났으니까 이제 기네스 도전해야지. 그 저는 소리는 그냥 저한테 행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소리는 네, 사랑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제가 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소리를 할 때는 고민이 거의 사라지시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군요. 네. 네, 굉장한 수련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대현 양에게는 노래하는 것이 곧 수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어떤 분이라도 괜찮은데 인사를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오고 싶으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자선상사님께 인사를 갔는데 상사님께서 원음 방송이 이제 만들어지면 국악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네가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원은 오늘 원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수료를 했으니 이제 박사 과정, 앞으로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실력을 많이 갖춰서 상사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열심히 해서 소리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상도 받고 큰 사람이 되어서 그만큼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도님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풍류로 세상을 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소리꾼 이다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상사님께서 몇 살 때쯤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중학생 때 얘기하셨어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원음 방송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국악을 꼭 진행하라고 미리부터 네. 일러주셨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판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지식을 말씀드렸더니 저한테는 이만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도 쉬웠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우치기도 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매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판소리 13시간 완창 이후에도 뭔가 다른 것을 기가서 또 많은 것들을 하시겠구나. 특히 우리 판소리 문화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수련하고 계시는구나. 판소리를 통해서 또 시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소식 접하고 또 네. 어떤 도전에 성공하시면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